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직장인 14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면 문 대통령 식당 입구부터 줄을 서 있고 또 선택한 메뉴는 떡 만둣국, 닭 볶음탕 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식사에는 남녀 직장인 각 7명이 함께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자. 네, 워킹맘, IT 업계 종사자, 중소 벤처기업 종사자 등 그 나이와 직군도 참 다양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실 영상은 금수산 태양공전을 참배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요. 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8주기를 맞아 최룡해, 김재룡 등 당 중앙위원회 최고위층 인사들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오보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최고 송지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에서 중앙 추모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조용하게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오늘 일본으로 돌아간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여의도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농성에 오늘은 아예 국회 문을 닫아버린 건데요. 국회 안에서는 국회 농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빨갱이는 가족도 몰살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공연히 국회 본청에 나붙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언어 폭력의 물리적 폭력 지금까지 내뱉는 저는 그것을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열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전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권의 탓이라며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란 입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원청 봉쇄한 경찰에게 진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것이 처리될 때까지 당의 투쟁은 또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쯤이면 평화로운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